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장엄이 어제 연길에서 타이 전 부총리고 전 국회 주석이며 타이 중국 문화경제협회 회장인 버킨 발라꾼을 회견했습니다. 조 제10억의 인대 상무위원회 제1차 회의가 오늘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전국 부녀연합회 부주석이며 서기처석인 덩려가 조사조를 거느리고 30일 우리주에서 가정 및 아동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동서부 빈곤부축 협력을 추진하고 구역의 조화론 발전, 협동 발전, 공동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영파시 연변조 방조부축 결원회의가 어제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3월 31일 금요일 음력은 3월 초나흘입니다. 아래 첫 소식입니다.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장음이 어제 연길에서 타이 전 부총리이고 전 국회 주석이며 타이 중국 문화경제협회 회장인 버킨 발라꾼을 회견했습니다. 장음은 주당위와 조정부를 대표해 버킨 발라꾼 일행의 방문에 환영을 표하고 타이 중국 문화경제협회가 중국과 타이 양국의 합작을 촉진하는 면에서 한 노력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장음은 연변은 타이와의 문화, 경제 교류와 투자, 무역 합작에 매우 중시를 돌리고 있다면서 특히 최근 몇 년간 쌍방은 관광 합작에서 적극적인 진척을 가져와 타이는 이미 우리 주 주민들의 해외 관광 주요 목적지 중의 하나로 됐다고 말했습니다. 장엄은 중국 1대1로 전략이 북쪽으로 개방하는 중요한 창구인 연변은 현재 길림성 동부 녹색 전환 발전구를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중이며 관광, 식품, 의약 등 생태 건강형 산업 발전을 힘껏 다그치고 있는 바 향후 버킨 회장과 타이 중국 문화경제협회가 교량 유대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해 우리주와 타이가 관광, 문화, 식품 등 분야 합작을 부단히 심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추동하길 바랐습니다. 버킨 발라꾼은 상금의 회견에 감사를 표하고 연변은 생태가 훌륭하고 지역 우세가 뚜렷하며 발전 잠재력이 막강하다고 하면서 타이 중국 문화경제협회는 쌍방의 문화, 경제, 무역 교류 성과를 확대하는 데 더 주력해 윈윈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정부 광주 주재 판사처 주임 동승지, 부주장 박학수, 그리고 주당위 비서장 최광덕과 조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조 제10억이 인대 상무위원회 제1차 회의가 오늘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김수호, 부주임들인 기계기, 윤성룡, 정조려, 김상진, 왕견명, 그리고 비서장 김경림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기계기와 김수호가 각기 제1차, 제2차 전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의는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0억이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5년 입법계획 초안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계획 초안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2015년도 주 본급 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수지 정황 심계 사업보고 가운데 심계 결과 정돈 개선 시달 정황에 관한 주 인민정부의 보고를 정치 심의하고 정부 구성부문 책임자 인선에 관한 주 인민정부의 설명을 청취했으며 연변 조선족 자치조 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수칙 초안을 제정할 때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수칙 초안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주인대 상무위원회 2017년 사업 요점 초안을 심의 채택했으며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5기 인대 상무위원회 대표 자격 심사위원회 구성 인원 명단 초안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또 사직 인원의 사직 청구를 접수할 때 관한 결정 초안과 인사명 사항을 표기를 채택했습니다. 김수호가 신임 정부 및 해당 구성 부문 책임자에게 임명서를 발급하고 헌법 선서식을 사회했습니다. 신임 부주장 석호용이 발언했습니다. 회의 결속 시 김수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립법은 법치의 전제와 토대이자 인대사업의 첫째 가는 임무입니다. 미래 5년 립법사업에서 우리는 반드시 립법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를 뒤틈없이 견지하면서 발전봉사, 민생보장, 개혁심화와 민족사업 등 핵심 임무를 기밀히 애워싸고 립법사업 가운데서의 주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주도 역할, 인대대표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의 주체 역할 및 정부의 중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주당규의 결책포치를 법정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립법사업 가운데 관철하고 구현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계획에서 확정한 립법 대상에 따라 립법조사 연구, 기초, 론증, 조율과 심의 등 사업을 깊이 있게 조직 전개하고 기층 단위와 간부 군중, 이견 청구 강도를 전면 강화해 립법의 광범성, 목적성, 조작성, 정밀성과 실효성을 절실히 제고시켜야 합니다. 김수호는 또 주인대 상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위원 자체 건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첫째, 리념 사로, 역할 정의, 가치 구현 등 차원으로부터 임대 사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정확하게 잘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주동적으로 행동하고 직권을 행사하며 규율을 엄수하는 등 차원으로부터 직무리행 능력을 어떻게 제고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타당하게 잘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전통을 고양하고 솔선수범하며 모범 자율하는 등 차원에서 어떻게 량화한 형상을 수립하는가에 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잘 해결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수장인 풍희량, 주중국인민법원, 주이민검찰원, 연변림구 중국법원, 연변림구 검찰원 책임자들이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전국분열연합회 부주석이며 서기처 석인 등려가 조사조를 거느리고 30일 성분열연합회 주석이며 당조석인 손흥례 배행하에 우리 주에서 가정 및 아동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등려 일행은 우선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을 찾아 도문시와 수남촌의 가장 아름다운 가정찾기 활동 정황에 관한 회보를 청취하고 일괄식 봉사대청과 촌회의실, 촌민열람실을 참관했으며 촌의 부녀, 아동, 문화, 오락 활동 정황을 상시 요했습니다. 일행은 또 수남촌의 여성의 집을 찾아 촌의 부녀들이 창작하고 출연한 조선족 가물을 관람했습니다. 도문시 구역에서 등려는 도문시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재 전시관을 참관하고 중국 조선족의 역사와 문화 및 부녀들이 중국 조선족의 발전 역사에서 일으킨 역할을 상시 요했습니다. 등려는 도문시 가정 및 아동사업에 대해 충분히 긍정하고 도문시 부녀연합회에서 계속 직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전시의 부녀 및 아동사업을 잘 이끌 것을 바랐습니다. 도문시에서의 조사 연구가 끝난 후 등려 일행은 연결시 북산가도 단영사회구역 봉사중심을 찾아 가장 아름다운 가정찾기 전시판을 참고하고 사회구역의 가정 및 아동사업에 관한 회보를 청취했으며 사회구역 내 노인들이 직접 창작하고 출연한 문예공연을 관람하고 사회구역에서 가정문화 활동을 전개한 정황에 대해 요했습니다. 등려는 연변분여연합회의 집안사업은 모두 앞자리에서 달리고 있고 사업 방식이 새롭고 독특해 따라 배울 점이 많다면서 우리 주 분여연합회 사업에 대해 충분히 긍정했습니다. 등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과 국가에서는 가정 건설과 가풍 건설을 고도로 중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중화민족 전통 미덕을 발양하고 훌륭한 가풍을 수립하는 면에서의 부녀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하며 시범 견인 역할을 힘껏 발휘하고 화목한 전형을 많이 수립해야 합니다. 연변의 가장 아름다운 가정찾기 활동은 줄곧 전국에서 앞장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연변의 각급 부녀연합 조직에서 계속 노력하고 방법을 혁신하며 경험을 청구하면서 문명가정 건설 활동을 실속있게 전개하고 훌륭한 가풍으로 훌륭한 사회 기쁨을 바쳐주길 바랍니다. 주당위 부석이며 연령도 당위석인 강방,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강호군,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수임이며 도문시 당위석인 윤성룡이 조사연구에 동행했습니다. 동서부 빈곤부축 협력을 추진하고 구역의 조화로운 발전, 협동발전, 공동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영파시 연변주 방조부축 결연회의가 어제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영파시 경제협력국 부국장 최전 씨와 소속 구 현시 책임자와 주정부 부주장 풍도 및 8개 현시 책임자들이 결연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풍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와 영파시가 손잡고 조효사회 진입 행동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는 연변으로 말하면 천재 1위의 발전 기회임과 동시에 두 지역 인민의 우호래왕을 다지는 유리한 계기입니다. 영파시와 연변은 남북호응, 해륙호응, 우시보완에 힘입어 교류, 합작, 발전에서 독특한 우세와 광활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존의 현시에서는 이번 연석회의를 새로운 기점으로 영파시 해당 현시구와 정밀화, 교련, 쌍방향 촉진을 전면적으로 실현해 상호 윈윈, 공동발전의 빈곤해탈 부축협력 국면을 형성해야 합니다. 지원 단위의 상황을 파악해 대상 계획 사업을 가동하고 대상의 전환 낙착 사업을 구체적으로 들어주어 합작 성과가 조속히 효과를 보게 함으로써 빈곤 군중에게 복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국가 정책과 교련 방조 부축 자원을 활용해 광범한 간부 군중의 빈곤 해탈 내적 동력을 격발시켜야 합니다. 최전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영파 연변 도 지역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서 전면 피복 우세 보완의 원칙하에 은조구와 화룡시, 자개시와 용정시, 봉화구 영해현과 안도현, 북륜구와 왕청현, 진해구와 도문시, 여요시와 연길시, 해서구와 훈춘시, 강북구 상산현과 도나시가 방조부촉 합작 파트너로 됐습니다. 영파시 본급에서는 매년 방조부촉 자금을 1,400만 원, 강북, 봉화, 영해, 상산에서는 매년 각기 100만 원을, 기타 구에서는 매년 각기 200만 원을 배치하게 됩니다. 우리는 결연 지역의 민생공사, 간부와 인재 훈련 교류, 기초시설, 산업발전, 사회사업 등 영역에 부축 자금을 투입해 연변의 빈곤 군종들이 2020년까지 전부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돕겠습니다. 회의에서 도지역 현시구 정부는 방조부촉 결의를 맺었습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요즘 우리 주 여러 현시의 농민들이 상토와 모상판 준비에 드바삐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상토를 준비하고 제철에 모상판을 마련해 새해 농사 차비에 차질이 없을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화룡시 동성진 대흥촌의 신동만 초미는 지난해 가을에 이미 상토를 마련해 놨습니다. 신동만 초미는 벼 모상판의 비닐은 일찍이 씌울수록 좋다고 하면서 지난 3월 18일에 비닐 방막을 씌우고 변두리는 흙으로 잘 다져놓았습니다. 아, 동삼이 얼었던 다 빨리 녹이 삼은 썰러로 일찍이 씌워야 그 비모 부순 다음에도 따에서 냉기에 올라온 아이온 올라온단 말이군. 이미 모상판 준비를 마친 신동만 초미는 미리 장만한 상토에 영양토를 섞어 하루 이틀 재웠다가 파종에 들어갈 타산입니다. 신동만은 모상판의 흙을 번지지 않고 흙이 녹는 대로 고르럽게 펴면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래 번지거나 그 다음에 빠지라 하니까나 진에 푹신푹신해서 수분을 많이 줘야 된단 말이군. 신동만 초미는 해마다 농약과 살초제를 쓰지 않은 미경작밭의 흙을 골라 상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산이거나 벼랑진 곳에서 제절로 부식되어 내려온 흙이 상토의 적격이라고 말합니다. 전에 지르다가 마단에다가 나무 그때 지로등 맨 등지 같지만 이래 동삼에 눈 맞고 비를 맞고 뭐 이래서 그 부식되어서 아이래 감기 나지 마무 지금 밤에 그 일찍이 어느 할 날에 10공품, 10공품, 5공품, 5공품, 농조조 요래 사불로 긁어서. 농업 전문가는 영양토와 상토를 섞은 흙의 수분 함량이 12%일 경우 비닐 방막으로 덮어도 괜찮지만 12% 이상일 경우 덮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준비한 상토 혹은 농가 비료는 4 내지 6mm 크기에 채로 친 다음 영양토와 잘 섞어주면 됩니다. 영양토와 상토를 섞을 경우 영양토 설명서에 정해진 양에 따라 섞어야 하며 두 번 섞은 다음 한 번 채로 치고 또 한 번 섞으면 됩니다. 모판 상토는 일반적으로 약을 치지 않은 밭 흙이거나 혹은 불씨가 없는 심층토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상토하고 영양토를 버무릴 경우 많이 버무리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청명절 전야 연변 농촌상업은행 영업부에서는 당원 대표 13명을 조직해 연변 혁명 열사령원을 찾아 혁명 선열도를 추모하고 순간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들은 기념비에 화환을 올리고 묵도를 드리며 당기를 향해 다시 한번 입당 선서식을 거행하면서 선열들의 업적을 되새겼습니다. 他们通过这样的一个活动呢能够感受到今天的幸福生活呢是革命先烈先前辈们用宝贵生命换来的然后呢今后能够更加的努力工作热爱生活弘扬社会正能量 청명절의 고인을 기리며 기절을 태우는 것은 긴 세월 동안 전해져 내려온 우리나라의 전통 성묘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동시에 소방 안전에도 큰 우환을 조성하게 되므로 성묘 시 불 사용에 각별히 조심해야겠습니다. 해마다 청명절이면 장리관이나 릉원에서 지전을 태우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록 최근 연간 전사회적으로 문명한 성묘 방식을 재창하고 있지만 필경 지전을 태우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이어진 풍속이다 보니 강제적으로 지지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외 불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돌리는 것이 방화 안전을 수호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봄철은 바람이 많고 건조하기에 화재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在清明节当天，我们消防部门呼吁广大人民群众在
祭奠先祖、缅怀先烈的同时，一定要注意就是用火的安全。在起风的情况下，串起的火苗会对周边的树木以及房屋产生很大的安全隐患，会造成一定的人民生命财产的损失。希望呼吁大家到陵园或者说政府指定的地点去祭奠先祖去烧纸。광범한축구팬들에게편리를주고자연변동부가력액운수그룹은2017년첫번째홈장경기날인4월1일부터체육장직통전용선로를개통합니다그후연변부덕팀홈장경기가치러지는날이면체육장직통전용차가운행됩니다구체선로를보면다음과같습니다첫번째선로는고속철도역을시발점으로태동촌조양천길목옥으로거쳐체육장에도착하고두번째선로는하남동부가역액운수역을시발점으로진달래광정을거쳐체육장에도착하며세번째선로는동부가역액운수북역을시발점으로연변병원상우호텔중환공항등을거쳐체육장에도착하고네번째선로는영종역액운수역을시발점으로삼봉동과조양천을거쳐체육장에도착하며다섯번째선로는연변대학을시발점으로만달광장과공항을거쳐체육장에도착합니다체육장직통전용노선의표값은일반차량이3원허화차량이5원이며영종에서체육장으로가는표값은10원입니다연변동부야客运集团有限公司精心安排了大中小型车辆直达体育场特别是外地来的球迷朋友们在高铁西站直接下车后可以坐我们的挂有体育场专线牌子的车辆直达体育场观看球모든연결신의선로는경기시작전2시간전부터순환발차하며영정차량은3시간전부터순환발차입니다축구팬들은경기결석후다시원선로에따라되돌아갈수있습니다연변동부가력액운수그룹에서개통한직통차는체육장에가는광범한축구팬들이보다안전하고편리하고신속하게체육장에도착하도록담보하게되며도로가막히는현상을완화하여축구팬들이경기를관람하고응원하는데편리를도모하게됩니다연변뉴스리정현입니다2017년중국슈퍼리그연변부덕축구팀홈경기기간운동권축구팬및차량의교통안전을담보하고자우리주에서는중화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제39조의규정에근거해연결시부분적도로구간에대해교통관제를실시하기로결정했습니다관제구역은장백산서로즉공항입구로부터두만강거리와장백산서로교차입구까지이며경기에사용되는차량축구팬을운송하는공공버스및장거리력액버스를제외한기타차량이이구역에진입하는것을금지합니다관제시간은경기시작3시간전부터경기결석후1시간까지입니다아울러연길시구역으로부터경기장까지직통하는6갈래공공버스전용선을배치하는데연길도로력액운수총역남역연길도로력액운수북역기차역연길서역고속철역진달래광장남쪽리화로연길시중면앞에각기공공버스정류소를설치하고순환발차하게됩니다연길시이민체육장주변의 ABCD 4개주차장을축구팬들에게개방하고이주차장을경기보장주차장으로사용합니다 AB 주차장에주차한차량은경기결석후언제로를따라시구역으로돌아가며 CDE 주차장에주차한차량은장백산서로를따라시구역으로돌아갈수있습니다공무원판공청의통지정신에근거해주민정부판공실은2017년청명절휴가를다음과같이배치했습니다4월2일일요일부터4일화요일까지3일간휴식하며1일토요일에는출근합니다주정부에서는명절기간각단위에서당직과안전보위등사업을적절하게배치하고중대한돌발사건에부닥칠경우규정에따라제때보고함과아울러타당하게처리해인민군중이평안하게명절을쉬도록담보할것을요구했습니다본프로는연변라디오텔레비전방송국블로그위챗공식계정과연변뉴스애플리케이션을통해다시시청할수있습니다이상뉴스를마칩니다여러분안녕히계십시오NBN
考利亚服饰，诚信20年服装品牌，完美的技术，卓越的品质，专属您的私人定制，是您结婚礼服的首选。언제나소비자의건강을위해보다질좋은제품을만들기에노력해왔습니다건강을생각하는제품성웅표응당분중국지명특산브랜드성웅표응당분全程聚焦车坛盛宴2017延吉春季汽车展启幕在即，名车品牌华彩巨献，欢迎莅临品鉴。展会地址：延吉宏伟汽贸城，详询热线2058999。新兴宇华捷地产引领一座城市的未来，上品公馆、开源公馆、新兴宇和悦，高品质、大品牌、智慧之选，值得信赖。关爱眼睛，关爱老人，中华老字号制药企业云南老波云行弘扬中医药文化，造福天下眼疾患者，明目退役。도문시와순안촌의가장아름다운가정찾기활동정황에관한회보를청취하고일괄식봉사대청과촌회의실촌민열람실을참관했으며촌의부녀아동문화오락활동정황을상시에요구했습니다일행은또수남촌의여성의집을찾아촌의부녀들이창작하고출연한조선족가물을관람했습니다도문시구역에서동료는도문시중국조선족무형문화재전시관을참관하고중국조선족의역사와문화및부녀들이중국조선족의발전역사에서일으킨역할을상시에요구했습니다등교는도문시의가정및아동사업에대해충분히긍정하고도문시부녀연합회에서계속직능역할을충분히발휘해전시의부녀및아동사업을잘이끌것을바랐습니다도문시에서의조사연구가끝난후등교일행은연결시북산가도단영사회구역봉사중심을찾아가장아름다운가정찾기전시판을참고하고사회구역의가정및아동사업에관한회보를청취했으며사회구역내노인들이직접창작하고출연한문예공연을관람하고사회구역에서가정문화활동을전개한정황에대해요구했습니다등교는연견부녀연합회의재반사업은모두앞자리에서달리고있고사업방식이새롭고독특해따라배울점이많다면서우리조부녀연합회사업에대해충분히긍정했습니다등교는다음과같이말했습니다당과국가에서는가정건설과가풍건설을고도로중시하고있습니다아름다운가정을건설하려면반드시중화민족전통미덕을발양하고훌륭한가풍을수립하는면에서의부녀들의역할을충분히발휘시켜야하며시범견인역할을힘껏발휘하고화목한전형을많이수립해야합니다연별의가장아름다운가정찾기활동은줄곧전국에서앞장에서달리고있습니다연별의각급부녀연합조직에서계속노력하고방법을혁신하며경험을청구하면서문명가정건설활동을실속있게전개하고훌륭한가풍으로훌륭한사회기풍을성당의상무위원이며주당의석인장음이어제연길에서타이전부총리고전국회주석이며타이중국문화경제협회회장인복힌발라꾼을회견했습니다조제시버기인대상무위원회제1차회의가오늘연길에서소집됐습니다전국부녀연합회부주석이며석유처석인동료가조사조를거느리고30일우리조에서가정및아동사업을조사연구했습니다동서부빈곤부축협력을추진하고구역의조화론발전협동발전공동발전을추진하기위한영파시연변조방조부축결원회의가어제연길에서있었습니다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오늘은2017년3월31일금요일음력은3월초나흐립니다아래첫소식입니다성당의상무위원이며주당위석인장음이어제연길에서타이전부총리이고전국회주석이며타이중국문화경제협회회장인버킨발라꾼을회견했습니다장음은주당위와조정부를대표해버킨발라꾼일행의방문에환영을표하고타이중국문화경제협회가중국과타이양국의합작을촉진하는면에서한노력에감사를표했습니다이어장음은연변은타이와의문화경제교류와투자무역합작에매우중시를돌리고있다면서특히최근몇년간쌍방은관광합작에서적극적인진척을가져와타이는이미우리조주민들의해외관광주요목적지중의하나로됐다고말했습니다
장엄은 중국 일대일로 전략이 북쪽으로 개방하는 중요한 창구인 연변은 현재 기림성 동부 녹색 전환 발전구를 적극적으로 건설하고 있는 중이며 관광, 식품, 의약 등 생태 건강형 산업 발전을 힘껏 다그치고 있는 바 향후 복힌 회장과 타이 중국 문화경제협회가 교량 유대 역할을 한층 더 발휘해 우리주와 타이가 관광 문화 됐습니다. 리법은 법치의 전제와 토대이자 인대사업의 첫째 가는 임무입니다. 미래 5년 리법사업에서 우리는 반드시 리법사업에 대한 당의 지도를 드팀없이 견지하면서 발전봉사, 민생보장, 개혁심화와 민족사업 등 핵심 임무를 기밀히 애워싸고 리법사업 가운데서의 주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주도 역할, 인대대표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의 주체 역할 및 정부의 중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주당규의 결책 포치를 법정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입법 사업 가운데 관철하고 구현시켜야 합니다. 동시에 계획에서 확정한 입법 대상에 따라 입법 조사 연구, 기초 론증, 조율과 심의 등 사업을 깊이 있게 조직 전개하고 기층 단위와 간부 군중, 이견 청구 강도를 전면 강화해 입법의 광범성, 목적성, 조작성, 정밀성과 실효성을 절실히 제고시켜야 합니다. 김수호는 또 주인대 상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구성위원 자체 건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첫째, 리념 사로, 역할 정의, 가치 구현 등 차원으로부터 인대사업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정확하게 잘 해결해야 합니다. 둘째, 주동적으로 행동하고 직권을 행사하며 규율을 엄수하는 등 차원으로부터 직무리행 능력을 어떻게 제고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타당하게 잘 해결해야 합니다. 셋째, 전통을 고양하고 솔선수범하며 모범 자율하는 등 차원에서 어떻게 량환 형상을 수립하는가에 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잘 해결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주장인 풍희량, 주중국인민법원, 주이민검찰원, 연변림구중국법원, 연변림구검찰원 책임자들이 회의에 열석했습니다. 전국분열연합회 부주석이며 서기처 석인 등려가 조사조를 거느리고 30일 성분열연합회 주석이며 당조 석인 손흥례 배행하에 우리주에서 가정 및 아동사업을 조사 연구했습니다. 등려 일행은 우선 도문시 석현진 수남촌을 찾아 식품 등 분야 합작을 부단히 심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추동하길 바랐습니다. 복힌 발락군은 장엄의 회견에 감사를 표하고 연변은 생태가 훌륭하고 지역 우세가 뚜렷하며 발전 잠재력이 막강하다고 하면서 타이 중국 문화경제협회는 쌍방의 문화, 경제, 무역 교류 성과를 확대하는 데 더 주력해 윈윈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정부 광주주재판사처 주임 동승지, 부주장 박학수, 그리고 주당위 비서장 최광덕과 조직속 관련 부문 책임자들이 회견에 참석했습니다. 주 제10억기 인대상무위원회 제1차 회의가 오늘 연길에서 소집됐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김수호, 부주임들인 기계기, 윤성룡, 정조려, 김상진, 왕견명 그리고 비서장 김경림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기계기와 김수호가 각기 제1차, 제2차 전체 회의를 사회했습니다. 회는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5기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 5년 입법계획 초안에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계획 초안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는 2015년도 주 본급 예산 집행과 기타 재정수지 정황 심계 사업 보고 가운데 심계 결과 정돈 개선 시달 정황에 관한 주 이민정부의 보고를 정치 심의하고 정부 구성부문 책임자 인선에 관한 주 이민정부의 설명을 청취했으며 연변 조선족 자치조 인대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수칙 초안을 제정할 때 관한 설명을 청취하고 해당 수칙 초안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주인대 상무위원회 2017년 사업요점 초안을 심의 채택했으며 연변 조선족 자치조 제15기 인대 상무위원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 구성인원 명단 초안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회의는 또 사직인원의 사직청구를 접수할 때 관한 결정 초안과 인사명상을 표기를 채택했습니다. 김수호가 신임정부 및 해당 구성부문 책임자에게 임명서를 발급하고 헌법선서식을 사회했습니다. 신임 부주장 석호용이 발언했습니다. 회의 결석 시 김수호는 다음과 같이 강을 받쳐주길 바랍니다. 주당위 부석이며 연령도 당위석인 강방,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강허권, 주인대 상무위원회 부서임이며 더문시 당위석인 윤성룡이 조사연구에 동행했습니다. 동서부 빈곤부축 협력을 추진하고 구역의 조화로운 발전, 협동발전, 공동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영파시 연변주 방조부축 결연회의가 어제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명파시 경제협력국 부국장 최전 씨와 소속 구 현시 책임자와 조정부 부주장 봉도 및 8개 현시 책임자들이 결연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봉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주와 명파시가 손잡고 조요사회 진입 행동을 추진하게 됐는데 이는 연변으로 말하면 천재 1위의 발전 기회임과 동시에 두 지역 인민의 우호래왕을 다지는 유리한 계기입니다. 영파시와 연변은 남북호응, 해륙호응, 우시보원에 힘입어 교류, 합작, 발전에서 독특한 우시와 광활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조내 현시에서는 이번 연석회의를 새로운 기점으로 영파시 해당 현시구와 정밀화, 결연, 쌍방향 촉진을 전면적으로 실현해 상호 윈윈, 공동발전의 빈곤해탈 부축협력 국면을 형성해야 합니다. 지원 단위의 상황을 파악해 대상 계획 사업을 가동하고 대상의 전환 낙착 사업을 구체적으로 들어주어 합작 성과가 조속히 효과를 보게 함으로써 빈곤 군중에게 복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국가 정책과 결연 방조 부축 자원을 활용해 광범한 간부 군중의 빈곤 해탈 내적 동력을 격발시켜야 합니다. 최전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영파 연변 두 지역의 실제 상황에 비추어서 전면 피복 우시 보완의 원칙하에 은주구와 화룡시, 자개시와 용정시, 봉화구, 영해현과 안도현, 북륜구와 왕청현, 진해구와 도문시, 여요시와 연길시, 해서구와 훈춘시, 강북구, 상산현과 도나시가 방조